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 래퍼도 새로운 음악을 갖고 돌아왔네요.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좀 충격적인 곡을 드랍을 해서 제가 지금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제가 베트남 힙합을 막 알게 되면서 접했던 래퍼들 중에 이런 안드릴 라이핸드처럼 플렉싱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여자, 차, 집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약간 그 미고스의 그런 감성들, 트랩 감성들을 보여줬던 래퍼가 있었죠. 바로 빈골드입니다. 참 저도 이 빈골드 예전 막 리액션 비디오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의 뮤직비디오와 가사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 힙합이 지금만큼 발전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그의 음악이 약간 미고스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 좀 많은 사람들이 정서상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음악을 어려워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의 음악을 즐겼던 사람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메시지도 받았었어요. 빈골드 같은 래퍼의 반응 영상을 왜 만드냐, 컨셔스한 베트남 힙합을 좋아하던 팬이었던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되게 비판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뭐 이런 음악을 좋아해서 실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컨셔스한 힙합이건 뭐 트랩이건 가리지 않고 그냥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음악을 제가 장르를 힙합 안에서 특정 장르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특정 장르 아닌 장르들을 뭐 싫어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야, 이 빈골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빈골드 하면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화려한 드립을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았는데 빈골드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들이 안 보여. 다 내려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월 14일날 공개된 빈골드의 그 새로운 곡인 트랑호와 마이무어? 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달꽃 비오는 구름이라는 굉장히 좀 시적인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구글 번역이 맞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좀 놀랐어요. 이게 빈골드의 가사가 맞는지.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인 가사였어요. 약간 저는 기독교의 신앙에 입각한 그런 가사 같기도 하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기존의 빈골드가 보여줬던 어떤 부자 래퍼의 그런 컨셉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 곡은 마치 하느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가사였어요. 구글 번역이 맞게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쇼잉해왔던 뭐 어떤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와, 그래서 뭘까 좀 놀랐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돼서 돌아왔냐 하면, 가사만 보면 빈골드가 에이콜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음악은 여전히 그 트랩입니다. 트랩이고 굉장히 빡센 트랩이고 미고스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아주 그냥 뭐 순도 100% 트랩인데, 가사만큼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래핑하는 느낌들도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과 달리 되게 하드한 느낌이 많이 나고, 저는 그동안 빈골드가 이제 다른 막 베트남 래퍼들이 엄청 치고 올라올 때 혼자만 잠잠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음악적으로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고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컴백하니까 반갑기 그지없네. 예, 빈골드의 트랑호와 마이무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트가 완전 사기입니다. 우, let's go. 제가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래퍼의 목소리 볼륨을 좀 더 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작게 들려.
물론 이게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비주얼라이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저는 이 비주얼라이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빙골드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가는 느낌이고 예전과는 무드가 다르다. 뭔가 플렉싱 하는 거 드립 보여주는 래퍼의 느낌은 아니다 라는 거죠. 막 옛날에 뮤직비디오 보면 막 벌사치 셔츠 입고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아 근데 비트가 워낙 하드하고 플로우도 너무 좋아. 저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힙합에서 좀 초창기 때 누군가가 약간 미고스 같은 감성의 바이브를 갖고 와서 베트남에 보여준 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빙골드가 보여줬던 게 거의 저는 선구자적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부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트랩의 어떤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뭐 보컬리스트 하나 없고 그냥 시종일관 후까지 빡세게 그냥 벌스로 조지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게 플로우가 약간 좀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진짜 막 베렌부지 같은 거 했을 때 미고스의 그런 어떤 플로우들의 감성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아. 그러니까 단조롭지만 그 트랩 특유의 아니면 미고스 특유의 그런 어떤 플로우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감흥이랄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볼륨을 조금만 키웠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이런 곡 들으면 그 추억의 춤인 이 랩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비트예요. 와, 가사가 되게 시적이었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오. 와 이제 이런 트랩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스쿨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반갑더라고. 아 비트가 너무 좋아. 나 이거 뮤직비디오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아 루비 너무 사기야. 빙골드가 기존에 표현하던 어떤 트래블 기반으로 했던 음악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 비슷한데 가사의 무드가 완전히 달라진 거 보고 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동안 약간 그런 것도 느끼게 됐는데 트랩의 농도만 보면 좀 더 진하고 성숙한 느낌이었어요. 댓글 반응도 많이 다르잖아. 예전에는 되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댓글들도 되게 좀 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빙골드 뮤직비디오 보면서 근데 이번에는 댓글들 보면 칭찬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분명히 제가 외국인이지만 빙골드의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까지 찍어오면서 지금의 음악까지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음악적으로 성숙된 건 분명한 것 같고 가사의 깊이도 깊고 퀄리티가 좋아졌단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오디오로 들었을 때 래퍼의 목소리 볼륨이 좀 적은 건 사실이야. 조금만 키웠어도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 비트가 워낙 사기였어. 솔직히 이런 거 진짜 플렉싱의 끝을 보여줄 수 있고 드립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멋있게 만들어도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빙골드라는 어떤 래퍼의 캐릭터를 봤을 때는 좀 진짜 막 멋있는 차, 좋은 집, 핫한 모델들과 함께 벌사치 옷 입고 랩하는 그런 빙골드의 모습을 전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사만 보면 제이콜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있다면은 좀 좋을 것 같아.
비트가 너무 괜찮아.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높해서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후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고 진짜 물 흘러가는 듯한 되게 유연하면서도 하드하게 풀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